주술목 룰렛으로 그리기 2탄. 랜덤 주술목 룰렛 그리기는 시청자들에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어떻게 해당하는 키워드를 여러 개 받아서 룰렛을 돌려 랜덤으로 걸리는 조합의 캐릭터를 그려보는 컨텐츠입니다. 누가는 만화 주인공이나 기존 캐릭터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래도 좀 스테레오 타입. 스테레오 타입이 뭐예요? 구체적인 캐릭터? 예를 들어 미녀가요 이렇게 하면은 미녀가 어떤 미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유콘 캐릭터처럼 미녀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유콘 캐릭터처럼 예쁜 스테레오 타입 예시 바보콘야 히바리 큐야 10년 후 어쌔신 크리드 아르노 도리안이요 앙상블의 미도리 남친콘이요 아니 히바리쿄야 아르노 도리안 미도리 사이에 남친콘이? 아 좋아요 고구마요 연대생 유콘으로 아 엄청난 설정이잖아 이세계물인데? 자플 재고 포즈를 기억어 생얼 유출을 생얼 유출을? 이거 유콘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유콘을 때린다 때린다 이거 먼지를 노린 거겠죠? 연대생 유콘이 먼지를 때린다 절벽에서 밀친다 걷어찬다 없애버린다 부담스럽게 부끄럽게 화려하게 택견으로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 수렴이 끝났으니 이제 룰렛을 돌릴 차례죠 자 돌려 돌림판 과연 누가 나올지 아 남친구 나왔어 어떡해 빵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땡을 유출을? 빠빠빠빠빠빠 아 걷어찬다는데요? 부담스럽게 아 요렇게 걸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 파국이다 어벙벙 하는 느낌의 유콘이 마우스를 이렇게 들고 캠이 이렇게 있고 하는데 남친콘이 유콘 비켜!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저는 키워드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이. 남친콘 평소에도 저렇게 우통 벗고 지냅니까? 남친콘 집에서 약간 큰 박스티? 그런 거 있죠 우통 벗기에는 요새 너무 쌀쌀해 히히 아 거기는 긁는 거 아니에요 팬티 색은 뭘로 하지? 정열의 레드? 유콘이랑 커플로 가죠 아! 아 선생님 광이 너무 심하다고요 엉덩이요 오이 진짜 과몰입 콘야 왜 이 그림만 이렇게 팠는지 해명해보십시오 특히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팠다고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지 엉덩이 튀어나올 거 아 엉덩이는 원래 튀어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엉덩이 그린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 언제 가나 생각했는데 자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친콘이 쌩얼 유출을 부담스럽게 걷어찬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았고요 투게더에 참여해주신 분들 오 정말 많이 올려주셨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요 유콘 또 유출했어? 에잇! 아 사진을 지금 우리한테 걷어찬 거예요? 아 근데 저게 왜 나야? 왜 나냐고 겁나 부담스럽게 앞에다가 걷어찼네요 아 확실하네요 귀여워 어림없지 하면서 쌩얼 유출해달라는 먼지를 걷어찬 남친콘 근데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아이 뭐냐고 훌렁 생얼 유출을 부담스럽게 걷어차서 유출시켰잖아 아
진짜 발레복 뭐죠? 굉장하다.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 중성마녀구나. 아, 좋습니다. 역대급. 진짜 해석이 너무 좋습니다. 쟁얼의 원인을 없앤다. 쟁얼 유출을 부담스럽게 걷어차네요, 진짜. 아, 저게 난데! 저거 이상해! 약간 닭 같은데, 닭? 사람의 얼굴을 한 닭 같은 이면조. 야, 남친구 다리털 왜 이렇게 많아요? 보송보송해. 남친콘. 무슨 일이야, 유콘? 나 쟁얼 유출하셨어. 아, 어디야? 아,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아, 그 와중에 오버리박스 킹받네. 뭔데? 내 얼굴을 본 먼지는 살려둬선 안 돼. 예스, 마스터. 아이, 굉장하잖아. 프로 유출 방지요. 아, 좋습니다. 잠깐만, 유코 찌그러졌다고. 아유, 부담스럽긴 하네요. 덩치 봐. 게다가 이 부담스러운 반짝이. 아, 이거 몰래 보여주는 건데요. 실 유출. 어, 유콘 잠시 고멘. 남친콘! 내 유출을 막은 거야? 아, 아, 굉장합니다.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만화를 그리우셨다고? 유출 멈춰! 남친콘! 퍽! 남친콘!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울해! 억울해! 남친콘이 촉으로 이제 걷어찬다는 설정. 너무 좋습니다. 유출이야, 유출! 독광! 코즈 뭐냐고! 늑대 팬티 뭐냐고! 완벽해요. 어쩌다 보니 함께하는 룰렛으로 그리기 콘텐츠가 돼버렸는데, 제가 그려서 여러분들이랑 막 자유롭게 떠드는 것도 좋았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렇게 보는 것도 진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알찼다.